매국적 행위다. 독립정신의 뿌리이자 상징인 독립기념관장의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으로 앉힌 것에 대한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일성입니다. 광복회는 이런 이유로 올해 정부에서 개최하는 8.15 기념행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광복회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행사를 갖는다고 광복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37년 만에 취소해버리는 헌정사상 최초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구구 인사들을 통해 벌이는 역사 왜곡 시도가 전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외에도 정부 산하의 국내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관장을 뉴라이트 성향 핵심 인사들이 독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의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일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이 김낭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인 것입니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와 2015년 국정교과서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는 역사 왜곡 문제로 몸살을 앓은 바 있습니다. 그 중심 사안은 다름 아닌 친일 문제였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MB정부 당시 역사과 교육과정 수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입니다. 현재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교육부의 고위직 상당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새 검정 역사교과서가 8월 말에 검정을 마무리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올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역사 분야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벌써부터 교학사 교과서 사태와 유사하게 벌어질 상황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21대 국회에서 교과서 검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의 인적 구성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돌아본다면 믿기가 도무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과서를 두고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이념화하는 일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런 시도가 계속 있을 경우 조국혁신당은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뉴라이트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선임을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EU 측 인사와 공감대를 가지고 독일 측에 항의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결의안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